오랜만이죠. 안녕.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여가지고. 머리카락 많이 길었죠? 피스예요, 아직은. 그래도 제 머리 한 요 정도 길이면 된답니다. 많이 길었죠?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 맞아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꺄! 저 원래 붙인 지 꽤 됐지만. 지금 집입니다. 제가 항상 그 작업하는 곳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한 것 같진 않았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라이브 하려고.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잠깐 켰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그 라이브를 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주 해줘요, 라이브. 그럴게요. 네, 저는 지금 집입니다. 커버곡 스포해정. 커버곡은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원래는 커버곡이 막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하니까 그 좀 캐럴을 많이 불러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연정이랑 저랑 캐럴을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연말에 커버할 곡은 좀 제가 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꺅! 크리스마스 느낌이 왔다, 꺅! 그 생각하신 그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곡 느낌. 의미 있어서도 좋네요. 맞아요. 저한테 사실 의미가 있는 곡이어서 제가 또 힘이 되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캐럴 메들리는 제가 작년에 하긴 했었거든요. 궁금스. 오랜만에 보니 좋네요. 저도요. 다들 너무 반갑잖아. 크리스마스 뭐예요? 글쎄요, 크리스마스 때 뭘 하려나?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있나요? 제가 취미는 아니고요.
그 본의 아니게 그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원래 그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거든요. 아는 언니한테 항상 몇년 됐어요? 한 5년 됐나? 간지? 진짜 오래 다닌 네일 아트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못 가다가 제가 한번 직접 해봤거든요. 언니가 이걸 보면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했는데 빠르게 봐야 돼요. 사실 결과물이 너무 충격적이라 업로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이 정도? 했습니다. 아, 결과물이 너무 충격적이야. 취미는 아니고. 망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우면 또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마 다시 가지 않을까, 조만간에. 충격적이에요. 화면에 안 담기는 것뿐이야, 이 충격적임. 망했어. 옷걸 이쁘다고요? 고마워요. 제가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옷걸 이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15분 뒤에 시험 있어요. 화이팅. 언니 상이 어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쇼핑몰 건데, 어디 거였더라? 산지좀꽤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저 오랜만에 입었거든요. 옛날에 자주 입었었는데. 사면탄은 뭐예요? 하트 사면탄. 다음 누나 실제로 한번 마주치면 인사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네, 저 서울에 삽니다. 팬미팅 할 생각 있어요. 있죠? 좋은 기회가 시기와 그게 다 된다면 하고 싶죠. 나중에 상의 정보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 볼게요. 근데 이게 어디 거였더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옷이에요. 서울에 보면 봤습니다. 저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봤어요. 장인어른 잘 계시냐고요? 잘 계세요. 안녕, 덤. 안녕.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기분 좋네요. 다들 지금 뭐해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려나? 커버곡 스포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얼마 안 남았거든. 다음 주 중으로 영상을 풀 거여가지고. 이 오늘 라방은 가라오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다고요? 힘을 내, 힘을 내. 와, 지금 여행 가려고 가방 싸는 중이에요. 어디로 가요? 여행 또 가고 싶어. 여행 좋겠다. 언니 자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자 이름 한자 어떻게 돼요? 정성 아 마늘따의 정성원. 노래가 필요해요. 미안 오늘은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하하하. 라이브 보면서 가게 들어갔는데 2월에 분 나왔어요. 와 진짜로? 스포 안 하는 게 낫지. 기대할게. 스포 안 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다만 그 캐롤의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많이 뭔가 그 인생에 많이 지쳐가지고 일과 모든 것들에 힘들고 지친 분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지지하는 곡이에요. 다음 주 언제 올라오는지도 기다려야 하나? 기다리십시오. 곧이에요. 정말 다음 주 곧입니다. 대만 여행 어때요? 대만 여행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춥고 더움이 이제 공존할 때 가가지고 뭔가 사계절이 공존한 느낌이었어. 긴 머리가 좋다고요? 근데 또 짧은 머리 하면 또 짧은 머리가 좋다 그런다. 하이 오랜만. 하이 I love you. 일하다가 뛰쳐나왔어요? 일 해야지. 긴 머리 계속 유지해달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내 진짜 머리가 빨리 길어야 될 텐데. 그래도 많이 길긴 했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내 진짜 머리거든? 옛날 여기였잖아요. 진짜 많이 길었어. 머리 염색할까? 무슨 색으로 해요? 무슨 색으로 염색하시길? 이제 수업 가야 해서 갈게요. 빠이빠이. 아직도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 크리스마스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직은 아무 계획이 없어. 다은이 누나 하이. 하이. 오늘 이후 스케줄 있나요? 밥 먹어야지 밥. 보고 싶어요 언니. 저도요 정말 보고 싶네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댓글 보시면 하트 부탁드려요. 점해추 저는 가끔 이렇게 도시락, 냉동 도시락 알아요? 그거 시켜 먹거든요? 그
그런 것도 먹고, 오늘은 뭔가, 오늘은 뭔가, 얼큰한 게 먹고 싶기는 한데, 밥은 아직 안 먹었어. 베트남 우정이에요. 사랑해요. 오, 다들 못 드실 예정이에요? 저녁? 아, 저는 매일매일 진짜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진짜 오늘은 뭘 먹지?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먹고 싶은 게 없어. 빗소리 좋아하나요? 네, 진짜 좋아하죠. 잔치국수 먹고 싶다고. 잔치국수도 좋다. 족발 먹고 싶어요. 족발도 맛있겠다. 이 시간까지 배가 안 고파요? 왜안 먹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배가 안 고파가지고. 비 오는 날은 닭도리탕? 태국 우정 닭이에요. 따뜻한 우동. 우동도 좋다. 내일 보여달라고요? 망한 거 보여줄게. 심지어 여기랑 같은 색을 발랐는데 뭔가 짝짝이 같은 느낌이야. 아, 너무 어렵다, 내일은. 언니, 보고 계신다면 죄송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제가 했는데. 어렵네요. 라면에 참치김밥. 라면 너무 좋아. 라면 맛있지. 어제 칼제비 먹었는데, 칼제비도 좋아. 저 칼제비 좋아해요. 원래 칼국수도 좋아하는데, 저 수제비를 좀더 좋아하나 봐요. 나 수제비 좋아하나? 나 수제비 좋아하나 봐. 귀걸이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최애 라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틈새나 불닭볶음면, 틈새 라면,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매운 라면. 라제비. 라제비도 맛있겠다. 나 수제비 좋아하네. 나 수제비 좋아하나 봐. 나 수제비 좋아하네. 좀 매운 음식이 필수예요, 필수. 언니 여행 가셨어요? 아니요, 여기 제 집인데요. 라면 톰양꿍 좋아하시나요? 네, 저 좋아요. 톰양꿍 라면 맛있더라. 틈새 고기 짬뽕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죠. 맛있던데요? 근데 전좀더그 오리지널 그 본연의 맛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방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게 한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 간짬뽕도 맛있는데. 저 그냥 매운 라면, 매운 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좀 매운 맛이 있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신길동 매운 짬뽕이랑 비진다 돈가스가 꼭 먹어봤었죠. 이미 애초에 먹었었죠. 지금 노래하고 싶은 곡이 있나요? 있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 안 부르려. 탕수육 찍먹 부먹? 저는 찍먹입니다. 근데 부어져서 나오는 곳도 맛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은 그 약간 바삭바삭한 걸 제가 좋아해서 눅눅한 것보다 부어져서 나오는 곳들 중에 진짜 튀김이 맛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찍어서 먹는 것 같아요. 부먹이 근본이라고? 그래? 진라면 너무 좋아요. 진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내 주변에 진짜 많은데. 찍먹 다 소리 질러. 찍먹이 근본이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해. 뭐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지. 찍어 먹던 부어 먹던 다 맛있는 거지. 다 들어가면 똑같은 것.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TMI요? 오늘 TMI? 나 오늘 뭐가 TMI일까? 뭐가 TMI일까? 김치볶음밥엔 치즈가 좋아. 김? 김도 맛있더라. 김치볶음밥에 김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내 TMI? 저 오늘 커피를 한 잔 안 마셨어요. 한 잔도. 이건 진짜 많이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다. 매일매일 제가 커피를 달고 사는데 고기 김치볶음밥 위에 치즈 올려 먹기? 그런 거 안 먹어봤던 것 같은데. 커피 안 마신 건 큰일, 큰일이 아닌가요?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저한테. 근데 오늘 차를 좀 더 많이 마셨어요.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다? 생각해보니까. 이야,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여기 집이에요. 커피 몸에 안 좋아요. 알지? 우리 엄마 같은 소리 하네. 알아, 나도. 근데 커피라도 있어야지. 이 인생 살면서 커피라도. 에스프레소도 저 진짜 좋아해요. 옛날에 에스프레소 바 같은데 카페 가면은 그렇게 컵 쌓아놓고 마시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차랑 이온음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커피 안 마시는 게 더 안 좋아지니깐요, 대헷. 헐, 너무 쓰던데. 이게 에스프레소도 마시는 방법이 다 되게 다양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마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땐 커피 맛이 뭔지 모르고 마셨답니다.
그냥 아 마실게요. 점점 아도 맛있지. 오늘 우삼겹 김치볶음밥 먹는데 좋은 것 같아? 좋다. 좋은데? 나 오늘 왜 이렇게 티 같냐?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보이냐? 난 진짜 좋은 건데. 뜨아도 마심? 저 뜨아도 마시기는 하는데 진짜 잘안 마셔요. 마셔도 저는 유리컵에 마시고 집에 있을 때. 진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 왜 이렇게 빠른데? 정말. 아, 이거 질문이 있구나. 배그에 집중이 안 돼요. 배그? 배그 신랩 해보신 분. 아, 너무 어렵더라. 진짜. 텀블러 많아? 저 텀블러 두개 있어요. 운동 자주 해요? 저 자주?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그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고 정하긴 그냥 꾸준히 항상 꽁냥꽁냥 하고 있던데 앉아서 새로운 커버가 기대되네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누가 나한테 이모라고 했거든? 11년생. 11년생이랑 친구 가능? 가능하지. 나는 할수 있거든? 근데 그 11년생이라는 분이 나한테 친구처럼 못할걸? 난할수 있어. 난 가능. 근데 너가 나한테 못할걸? 오늘 너무 강아지 같다고요? 왜 그러지? 하얀색 입어서 그런가? 가까이? 제가 지금 이게 핸드폰이 아니고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내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너무 큰 화면에 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안 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원래 같았으면 나 앞으로 가가지고 막 댓글도 보고 이러는데 좀 부담스럽네, 아이패드로 하니까. 너무 크다. 내가. 내가 내 얼굴이라 좀 그런데? 그 휘어진 에어 3세대? 응. 잘 돌아간다니까? 지금 라이브도 별탈 없이 하고 있잖아. 내 가로등 에어 3세대. 놀리지 말라고.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구나. 이게 제가 아이패드가 하나가 있는데 좀 옛날 세대긴 해요. 근데 저는 절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패드가 제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휘었단 말이죠. 약간 이렇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나도 12 미니를 2년 쓰는 중. 저도 12 프로예요, 핸드폰. 근데 막 뭔가 막 문제가 없어. 잘 사용 중. 전면 카메라 700만밖에 안 되는데 화질이 이렇게 좋다고. 화질이 좋아요? 난 아직 7 쓰는 중이거든. 카카카카. 뭐7 카메라 좋지 않나? 12 미니는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빨라. 맞아 맞아. 뭐 어떡해. 아, 자세히 보니 노이즈가 약간 있다고요? 전 제 첫 제대로 된 폰이 Z 플립 5예요. 아이패드는 아직. 어디에요? 저 집입니다. 점액추 결론 어떻게 났나요? 짬뽕? 몰라. 수제비? 칼제비? 몰라. 뭘 먹어야 되는지 나도 내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굴 추천해주냐? 15% 바꿀 생각 없나? 뭐 바꾸려면 바꾸겠죠? 근데 막 이걸 지금 당장 꼭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저 따로 삽니다. 나 지금 얼마나 했지? 시간 얼마나 됐지? 알 수가 없나지. 시그마 굿즈 제작 계획 있으신가요? 그거 시그마 굿즈 제작하면 관심 많이 가져주실 거예요? 카메라 뒤에서 튀김 안 튀겨요.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 시그나 굿즈 제작하면? 옹니 오랜만. 오랜만. 빗소리가 튀김소리가 되는 매직.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을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들린다. 튀김소리 같긴 하다. 튀기는 소리 같긴 해. 527장 사려고요. 정말 자기들에게 맡겨. 여름보다 봄, 가을, 겨울 좋아해요? 아, 모르겠어. 나는 봄에 태어났는데, 봄도 좋은 것 같아. 옛날엔 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봄이 좋은 것 같기도 해. 봄이랑 가을은 여전히 좋아. 그렇군. 그렇습니다. 전 여름에 태어났지만 여름 제일 싫어해요. 벌레 윽.
여름이 싫다고요? 저 여름이 좋아하는데요. 전 여름 좋아하는데요. 난 봄이요. 봄 좋아. 요새 봄이 좋아. 다음 머리 염색하고 싶은 색 없어요? 가발 쓸래요. 염색 못하겠어. 나 아직 머리도 이제 힘겹게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염색하면은 아, 또 머리 그나마 힘들게 기른 거 다 잘려나갈 것 같아. 예전에 오디션 곡 뭐였어요? 옛날에 그 다비치 선배님들의 병원에 가다라는 노래 알아요? 그 노래 불렀었죠. 우주소녀 멤버 중에 여름이 있지 않아요? 있죠? 그래도 블랙머리 이쁠 것 같아요. 블랙 했었는데, 아 블랙은 아니고 그 좀 제일 어둡게 다크브라운으로 덮었는데 계속 올라와요. 그 탈색했던 색이. 한 소절 불러달라고? 아 그게 내 지금 가사가 지금 너무 옛날 옛적이라 내가 옛날에 진짜 초등학생 때 오디션 곡이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노래였어. 내 가슴에 열이 나 기억은 멈춰 서 있고 금세라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노래였거든요. 아우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 그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 애쉬 그래요? 아 못해. 지금 내 머릿결로는 무리야 무리. 지금 염색에 염자도 생각할 수가 없어 난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발 샀지. 아 근데 가발을 왜 샀냐면요, 다들 왜 가발을 샀냐고 막 물어보시길래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이제 기분 전환용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냥 막 바꾸기는 무섭고 그래서 가발을 사봤죠. 또 앞머리 자르면 또 길어야 되잖아. 방금 무슨 노래예요? 다비치 선배님의 그 병원에 가다라는 노래인데 제 옛날 오디션 곡이었어. 오디션 곡 뭐였냐 그래가지고. 파란색 머리를 진짜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내가 그때 선생님들이랑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랑 진짜 엄청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파란색 하면서 붙임머리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머리 염색해주고 저가 그 파란색이 머리가 너무 색깔이 잘 빠져가지고 진짜 2-3일에 한 번씩 그 덮었거든요 파란색으로. 근데 그 덮을 때마다 제가 이제 붙임머리를 같이 붙여놓고 염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때 진짜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셨지. 나도 나지만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 색깔 또 내려면. 운이 좋았던 색이었어요 그거는 진짜로. 똑같이 하라 그러면 그런 색깔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아팠어. 이게 붙임머리를 붙이고 염색을 하면요 또 탈색도 해야 되잖아. 진짜 아파요. 뜯겨져 나가는 줄 알았어 머리가. 근데 뭐 그 색깔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색깔이긴 해가지고. 근데 다시는 할 수가 없다. 그 아 파란색 머리를 하고 제가 그 금발을 했었잖아요. 그 파란색을 벗겨내는데도 되게 힘이 들었단 말이죠.
그 파란색 머리를 벗겨내고 금발로 다시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을 걷어내면서 머리가 그때 머리 이렇게 머리가 아직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까지 잘렸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탈색은 린다? 브론즈 색상 이쁘네요. 맞아요, 브론즈. 그리고 버터플라이 때 머리 색깔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이쁜데. 지금이 제일 그냥 편안한. 염색 머리 할때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거의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찍 가서 샵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하루를 버린 그 하루를 거기 다 쏟아야 돼. 또 특히나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색이 잘 먹고 어떤 부분 색이 또잘안 먹어.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맞춰야 되잖아. 그 머리 소중함을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탈색하면 머리 말릴 때 힘들다는데 말해 뭐 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얘기. 아, 근데 진짜 탈색을 하실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하셔야 합니다. 말을 못하네 오늘. 배가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 다원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배그 모바일보다 컴퓨터예요. 네, 저는 컴퓨터로 합니다. 배그 같이 하면 재밌겠다. 아무튼 여러분, 내년에도 팬미팅 있을까요? 모르지. 크리스마스 쇼핑 한번 하셨나요? 크리스마스 쇼핑? 아니요, 저는 요즘에 쇼핑을 안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커버곡이 올라갈 것 같아요. 주말이라든지